문제부터 보죠.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아, correct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A, B까지 보는 거죠. The popularity of salons in the Old West was a myth. 어, 이거는 뭐다? 그 myth, 지어낸 이야기다. 이 salon, 이게 이제 술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뭐 서부 영화에 막 총 막 빵빵 쏘고 막 이러던 시절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배경은 다 나무로 만들어진 집에 사람들이 막 그 술 같은 거 막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총싸움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지어낸 이야기다. 미스다. 신화다. B번 Saloons do not feature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데요. 특성하지 않나 Prominently in most western them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봐놔야겠죠? 대부분의 서양 영화에서 이 술집이 두드러지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사실 B까지 읽었을 때 배경 지식만 놓고 봐도 이건 저 아니에요. 우리 기억에. 뭐 요새는 뭐 서부 영화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 그 그냥 몇 개 안 봤지만 그 딱 옛날 개척시대 때 서부 영화 보면 떠오르는 거는 뭐 장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양 뭐 이렇게 양손으로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막 나온 거 있죠? 뭐지? 좋은 놈, 뭐 나쁜 놈, 뭐 이상한 놈인, 이상한 놈인가? 거기서는 막 그 배경이 이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죠? 술집들이, saloons were so popular in the American Old West. 그래서 there was a community of 3,000 residents. 3,000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그 사는데, 여기서 몇 개가 있었대요? 술집이 33개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힌트가 A는 아니겠죠. 여기까지 보니까 왜요? 대놓고 so popular라고 돼 있으니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theme 얘기 나와야 돼요. They are familiar to modern audiences because of their prominence. 어떤 우세함 어디서? Western themes. 아, 서양 영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다. 라고. 이 prominence, 뭐 두드러짐, 눈에 띔, 요 단어 챙겨주셔야 되겠고,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because of라는 그런 뜻 자체가 뭐예요? 뭐뭐 때문이니까. 아, 이것 때문에 뭐 한다? familiar 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rominent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거 지금 영화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하구나. 그러니까 B번은 일단은 오답으로 챙겨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C, D를 이제 읽어줘야겠죠. C가 보니까 The lead characters of Westerners rarely interact in saloons. Rarely. 네모칸 쳐보세요. 자, rarely는 not이에요. Not. 자,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서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거의 술집에서는 교류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메인 배경이 되는 게 술집인데 술집에서는 주요한 주인공들이 교류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뒤에 읽지도 않고 답을 D로 가면 돼요. 오케이? 예. 특히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거 확인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어떻게? 이만큼은 보지 않고 코렉트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풀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케이? 선생님 D가 나오면은 그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은 D이지만 끝까지 다 안 읽었잖아. 즉 이렇게 풀려는 거지. 이해되세요? 코렉트 문제라고 시간을 무조건 1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뭐야 보기를 A, B로 나누고 확인하고 B, C, D로 나누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우리 이제 소위 가지고 있는 그 스키마라는 걸 적용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